스킨팩을 활용한 보습팩을 먼저 해드릴게요. 끈끈한 콧물 제형의 스킨 혹은 앰플 스킨 같은 거를 피부 가장 고민되는 부위에다가 얹어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수분 잠금 들어갈 거예요. 잠금.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보습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은 보습막이 형성되면서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가 되게 돼요. 이렇게 흡수시키는 동안에 아이 메이크업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아, 눈부터요? 네. 아. 피부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그렇죠. 아, 이렇게. 아, 네. 바쁜 아침 시간에는 사실 메이크업 그 시간 지켜가지고 막 보습팩 하기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 끝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피부 속까지 보습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떼어내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와. 생 피부에다가 바로 섀도우를 올리면은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컬러 프라이머나 크림 섀도우 같은 걸로 먼저 베이스를 약간 촉촉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섀도우를 올려주면은 훨씬 밀착이 잘 되고 그리고 약간 건조한 느낌도 덜하면서 발색력이 높아지거든요. 눈 아래쪽도 잊지 않고 잘 발라주세요. 뭐 눈가 피부가 얇거나 좀 푸석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쉬머한 타입 섀도우나 무펄 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차르르한 느낌의 촉촉한 펄감 있는 섀도우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펄감 있는 걸로? 언더 애교살 부분에도 촉촉한 느낌의 섀도우를 발라주세요. 피부 탄력이 살짝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되려면은 눈매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낌보다는 인자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돼요. 일자네, 처진 걸 그렇죠. 끌어올린다. 맞아요. 또. 아이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스킨팩을 떼어볼게요. 어떠세요? 광나요. 광장난 아니죠? 네, 와. 광이 나는 메이크업은 뭐 한 가지만 했다고 광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단계마다 다양한 요소들의 시너지 효과로 전체적인 광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살짝 이제 광채가 나는 광채 프라이머 제품 같은 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양 조절이거든요.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조금씩 덧발라서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바르면 역효과가 그렇죠. 더 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밀리고. 그럼요, 맞아요. 촉촉한데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은 사실 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건조한 피부들은 조금 더 가볍지만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두들겨주면은 위가 살짝 코팅되는 느낌이 들면서 밀착력이 높아지고 약간 유지력이 높아지게 돼요. 크게 커버해야 될 부분은 컨실러로 스팟스팟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밤타임 이런 제품들이 이제 피부 광을 굉장히 많이 살려줄 수 있어요. 볼륨감, 입체감이 살아야 되는 부위가 딱 다섯 가지 부위거든요. 이마, 콧대, 여기 C존이라고 하거든요. 눈썹 뼈에서 사선 광대까지, 그리고 이 앞턱. 이랑 마지막 포인트로 살짝 인중까지도 해주면은 우와.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잘 살아요. 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와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피부 속 숨어 있는 광을 위한 오광 하이라이터 꼭 해보세요.